어떤 한 고객님이 지나가시면서 고터 지하상가에 있는 상품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디테일 가득한 제품 어디 가서도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 많고 많은 플랫 중에 왜 하필 이 제품이냐. 안녕하세요, 룸메님들. 모두가 신는 특별한 베이지 슈펜의 강민선 팀장입니다. 저는 소비자에게 공감을 이끌어내서 기꺼이 구매하고 싶은 슈즈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슈펜은 트렌디한 디자인, 편안한 착화감, 가성비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춘 아시아 최초 슈즈 SPA 브랜드입니다. 엄청난 선물을 드립니다. 진짜요? 너무 떨리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저의 첫 번째 최애템은 스퀘어 삭스 부츠 화이트 컬러입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어떤 스타일이 떠오르세요? 트렌치코트에 레드립, 거기에 신발 하면 뭐다? 바로 앵클 부츠죠. 이거 하나면 시크함 끝입니다. 부츠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신발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편견을 깨부수고 싶어서 만든 제품입니다. 사람마다 발 길이라든지 발 높이, 발 넓이가 다 다르잖아요. 칼발부터 흰발, 평발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착화 테스트를 통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누가 신어도 편하고 심지어 뛰어도 발이 안 아픈 신발입니다. 제가 많은 부츠를 신어봤는데요. 이 앵클 부츠가 어떠한 부츠보다도 편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츠를 일상 부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신발 진짜 이름값 합니다. 이 가격에 이 디자인, 이 편안함까지 이 가격에 이 핏감, 착화감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착하다 보니 제가 매장에서 근무를 할 때 어떤 한 고객님이 지나가시면서 고터 지하상가에 있는 상품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질 나쁜 소재로 만들어서 저렴하고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국내 수제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그 노하우들 다 이 제품에 녹였습니다. 디자인도 직접 하고 자체 공장에서 직접 만들기도 해서 가격에 거품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퀄리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믿고 신어보세요. 신어보시면 그 편견은 없어질 겁니다. 싹스 부츠의 핵심은 발목 라인과 발목 높이입니다. 발목 부분이 뜨면 다리가 굵어 보이거나 짧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신었을 때 너무 핏되거나 또 혹은 늘어나지 않게 고탄성 스판 소재를 개발했죠. 앞코 모양이 스퀘어 모양인 게 트렌드인 건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앞코 모양의 쉐입을 좀 세련되게 만들어 보았고요. 어느 각도에서나 봐도 모던하고 너무 예뻐요. 컬러는 총 4가지 컬러고요. 스웨이드 컬러까지 하면 총 5가지입니다. 베이지 컬러, 버건디 컬러, 화이트 컬러, 그리고 블랙 컬러가 플레인 에코가죽 타입과 스웨이드 타입 이렇게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가 신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을 겨울에 보통 하의에는 블랙 팬츠나 스커트를 많이 입으시잖아요. 화이트 컬러를 신으면 생각보다 예쁘고요. 의상하고 매칭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이 화이트 컬러는 그런 장화라든지 뭐 그런 백화이트 그런 컬러는 절대 아니고요. 미색이 살짝 감도는 신었을 때 절대 부담스러운 컬러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앵클 부츠는 굽이 7cm인데요. 5cm는 이렇게 세 가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블랙 컬러, 화이트 컬러, 그리고 스웨이드 타입의 블랙 컬러. 굽 높이를 같이 비교를 해드리면요. 이렇게 5cm 굽과 이렇게 7cm 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는 고객들은 5cm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좀 더 높고 세련된 느낌을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7cm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기호에 따라서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링 팁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특히 와이드 팬츠와 매칭했을 때 도시적인 느낌이 폭발합니다. 바지 끝에 살짝 보이는 스퀘어 라인이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저희가 모르셨겠지만 가방도 맛집입니다. 요즘에 미니백 많이 매시잖아요. 이 앵클 부츠와 미니백을 신었을 때 어떻게 느낌이 좀 다른지 제가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블랙백에는 블랙 컬러, 앵클 부츠와 같이 매칭해서 신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청바지라든지 원피스
어느 룩에나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얘는 좀 소프트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캐주얼한 의상에 화이트라든지 베이지 컬러 앵클 부츠에 숄더로 간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꿀팁 활용해서 스타일링 꼭 완성해보세요. 저의 두 번째 최애템은 케어 메리제인 바브슈 플랫 라이트 그린 컬러입니다. 그 많고 많은 플랫 중에 왜 하필 이 제품이냐. 플랫하면 너무 쉽게 신기 때문에 가벼운 룩에만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트렌드로 보여지는 유형이 메리제인 플랫입니다. 그 발등에 메리제인 디테일을 사용을 했고요. 또 앞코는 스퀘어 모양으로 해서 세련된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피스 룩이나 캐주얼 룩이나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리는 찰떡 같은 아이템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다 신제품이라 광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유행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빠르게 선보이는 브랜드라서 한 제품이 오래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가장 베이직한 아이템들은 시즌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그 외의 제품들은 유행하는 아이템들로 새롭게 선보이고 있어서 신제품으로 최애템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오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제품은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컬러가 무려 9가지나 돼요. 블랙, 버건디, 카멜, 머스타드, 라이트 그린, 베이지, 바이올렛, 핑크, 아이보리. 정말 제새끼라 그러는 게 아니라 컬러가 정말 다 예쁘지 않나요? 한번 신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번 사시면 두세 개씩은 사실 겁니다. 이 컬러는 이제 가을 겨울 컬러 트렌드에 맞게 화이트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려 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파스텔 컬러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라이트 그린 컬러는 어떤 슈즈에서도 많이 보시기 힘든 컬러이실 거예요. 그린 컬러이지만 튀지 않고 또 세련되면서도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그린 컬러가 최애 컬러입니다. 이렇게 예쁜 플랫을 더 예쁘게 신을 수 있는 방법은 컬러 양말과 매치해서 신는 방법이에요. 짠! 제가 이렇게 매칭을 해봤습니다. 라이트 그린 컬러를 신을 때는 신발에 포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말은 무채색에 화이트나 아이보리 컬러를 매칭을 했고요. 아이보리 컬러 신발에는 카키 컬러를 같이 매칭하면 가을에 어울릴 아이템이고요. 또 블랙 같은 경우는 시크하게 블랙 컬러를 매칭을 해봤습니다. 신발하고 컬러 양말 매칭하셔서요.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룩으로 같이 연출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트랜스포머입니다. 바브슈 패턴을 추가해서 블루포로도 신을 수 있는 투웨이 플랫이기 때문이에요. 플랫은 신으면 바닥이 느껴지고 발바닥이 아프다라는 편견이 있는데요. 이 플랫은 절대 그런 플랫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실제 쿠션을 가져왔습니다.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밑창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3mm 쿠션이 되어 있고요. 5mm 라텍스 쿠션이 추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신으셨을 때 발바닥에 느껴지는 부분이 덜 충격을 가할 수 있고요. 착화감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좀 더 주의하도록 할게요. 이 가격에 라텍스 쿠션 사용하는 신발 어디도 없을 거예요. 이 점은 정말 자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밑창도 푹신한데 바닥창을 보시면 몰드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롤링할 때도 부드럽고요. 착화 시에도 압력이 분산되어서 신으셨을 때 굉장히 착화감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플랫은 저도 가장 싫어하는 건데 신었을 때 발가락이 올라오는 게 가장 싫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쪽에다가 보강제를 넣어서 발가락이 잘 안 모이게끔 제작되었습니다. 19,900원에 디테일 가득한 제품 어디 가서도 만나기 쉽지 않아요. 꼭 신어보세요. 저의 세 번째 최애템은 베이직 라운드 롱부츠입니다. 롱부츠 너무 어려워, 매칭하기 힘들어 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신으시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저는 평소에 청바지나 위에는 베이직한 자켓 입고 롱부츠 많이 신고 있거든요. 미니스커트라든지 원피스, 팬츠에 자켓류 같은 것 코디하셔도 너무너무 예쁜 제품입니다. 그리고 롱부츠는 이게 기장이 길다 보니까 신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요청했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키가 작든 크든 통통하든 날씬하든 어떤 체형이든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마법의 부츠입니다. 이런 베이직한 라운드 모양의 과하지 않는 바닥창, 번떡이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는 소재라서 롱부츠를 처음 도전하시는 고객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롱부츠의 세계로 한번 발을 들여보세요. 여러분, 롱부츠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롱부츠야말로 디테일이 매우 중요한 제품입니다. 이 한 끗 차이로 생기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디테일은 종아리 넓이입니다. 이 종아리 부분이 꽉 끼면 너무 불편하고 이게 너무 크면 아빠 장화 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스키니어 핏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고요.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실패했으니까 말 편하게 넉넉한 핏으로 바지나 레깅스에 신어도 편안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두 번째 디테일은 이 지퍼입니다. 이 지퍼가 뒤쪽에 있으면 신었을 때 피부와 마찰되는 부분이 커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퍼를 꼭 안쪽에다가 넣어서 제작을 했고요. 이렇게 내리셨을 때도 이 안에 이 소재를 덧대면서 피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해서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신을 수 있게끔 제작되었습니다. 부츠를 선택하실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발이 너무 커 보이진 않을까? 군화 같진 않을까? 앞코 모양을 라운드 형태의 에그 모양으로 했고요. 군화 같은 느낌을 안 주려고 이렇게 날렵하게 만들었습니다. 밑에 바닥 창을 보시면 두껍지 않게끔 과하지 않는 선에서 스타일리시하게 신을 수 있을 정도로 제작했습니다. 이 모든 걱정을 다 고려해서 만든 제품이니까요. 군화라든지 왕발 걱정 모두 날려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설문조사라든지 인터뷰 같은 거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 많은 곳에서 지친 표정으로 조사하는 사람 바로 접니다. 지나가시는 분들 유심히 보다가 내 말 들어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한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신발을 즐겨 신고 또 어떤 신발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또 매장에 나가서 저희 제품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생소리도 들으면서 그 하나하나 모인 정보를 토대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품 믿고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선물 타가야 되는데 저희를 너무 잘 아시네요. 저희 정말 편안한 신발 만드니까 꼭 찾아주세요. 룸메님들 제 최애템 재밌게 보셨나요? 보통 쇼핑을 할 때 상하의를 먼저 사고 거기에 맞춰서 신발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신발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똑같은 옷에도 신발만 달라지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선택하기에 즐거운 옵션을 선보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쇼팬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거 좀 질문이 굉장히 공격적이긴 한데 콜라보 맛집 쇼팬 라이저는 누가 내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콜라보가 있다면 저렴한 가격이 가능한 이유가 궁금해요. 혹시 싼 재질로 만들어서 그런 건가요? 이거 쓰면 슈퍼 언니 썩 가능한 모자 하나 추천해주세요. 에이. 에이.